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전거래일보다 9배가량 폭발했는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전에 화이자 백신의 위탁 생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화이자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또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화이자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코로나 백신을 국내 위탁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자체 생산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 측에서는 위탁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한미정상회담 때 백신 협력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한 언론사 측에서는 삼성은 모더나와 그리고 SK는 노바백스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플로우 가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여전히 기대감 나오는 종목입니다. 하반기 화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기관이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월 한 달 사이에 1,400억 원 넘게 이 대한항공을 순매수했습니다. 일단 2분기에는 여객 부분은 여전히 부진하겠지만 화물 부분의 호조는 여전히 전망이 된다면서 중장기 실적의 회복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휴젤입니다.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호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일단 수익성이 높은 보톡스 그리고 필러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중국에서의 매출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증권사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휴젤의 목표가를 이와 함께 27만 원대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077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 호실적을 올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한 달 전에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공급 가능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의 기회는 분명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셀트리온의 주가 추이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